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치유와 영적 전쟁인데요. 제목은 의인의 강구로 정했습니다. 의인의 강구. 우리 모두 다 사실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의 강구가 가능할까요? 의인의 강구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대신 힘들고 어려운 길을 닦아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발전이 다 그렇죠. 누군가가 연구하고 누군가가 어떤 실적을 내면은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평안해지고 그렇게 되죠. 과거 한 40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암울했어요. 그때 당시 제일 큰 이슈가 뭐였냐면 석유가 곧 고갈된다. 우리는 큰일 났다. 2000년대가 되면은 지구는 결국에 멸망할 것이다. 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식량이 너무 부족하다. 인구가 이렇게 늘다가는 큰일 난다. 우리가 먹을 식량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2000년 넘어서 어떻게 됐어요? 석유는 더 많아졌어요. 요 몇 년 전에 또 석유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석유가 더 많아졌어요. 너도 나도 그 석유를 파기 시작하니까 석유가 더 많아졌어요. 해안한 세상이 하여튼. 예. 먹을 것은 더 많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생산량이 배꼽질 늘었어요. 인구가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건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연구하고 몰두하고 그러면서 식량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 연구를 막 해야 된 거예요.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사람이 경작을 않고 기계가 가서 경작을 해버리면은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어요. 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김순권 박사님 유명하시죠. 이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옥수수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전 세계에 옥수수를 어떻게 재배하면 더 많이 재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적인 연구를 통해서 인류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쉽게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다고 해서 구원이 쉬운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셔서 인류를 위해서 그 길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에게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간구가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유지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의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따진다면은 교회의 장로들과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을 말하죠. 목사와 장로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목사가 많지 않아서 그냥 장로라고 했지만은 장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직자 장로가 있고 평신도 대표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게 이제 성직자는 목사라고 그러고 평신도 대표를 장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교회의 공식적 의인인 셈입니다. 물론 이제 목사와 장로만 의인이고 나머지 평신도는 의인이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공식적 대표이라 그런 뜻이에요. 물론 목사든지 장로든지 여전히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평신도가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장로는 자기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안 돼. 죄인이 기도했으니까 나는 안 들어줄 거야.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 장로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래도 그 장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기도를 보시고 그에게 기도를 부탁한 그 평신도의 아픔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신도에게 치유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예. 우리나라에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사실 좀 약해요. 그래서 의사 중에 명의를 찾아가듯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령한 어떤 목사나 뭐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풍토가 좀 있었어요. 네,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다. 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결격 사유가 있는 성직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한나의 기도를 축복했고 그런 말미암아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누구 밑에서 수업을 받았어요? 그 결격 사유가 있는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훌륭한 선지자로 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했고 결격 사유가 있는 제사장이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엘리는 물론 지옥 갔겠죠. 엘리의 두 아들들도 지옥에 갔겠죠. 그렇지만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밑에서 자란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훌륭한 선지자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는 아무래도 괜찮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문제고 그가 지옥에 갈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성사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2절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 모른다 그랬어. 근데 그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귀신이 고쳐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거짓 선지자를 할지라도 치유의 기도를 하면은 낫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야 될 복이 가지 않은 거 아니에요. 가요. 그렇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병자가 중심이지 거짓 선지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읽은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장로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장로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에게 무슨 신령한 뭐 어떤 은사가 있어서 병을 낫게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자는 예수님이지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에게도 무슨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세는 없어요. 결국 치료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장로들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이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신실한 장로의 모습이 되겠죠. 하여튼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의 치유 기도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간소화됐어요. 저도 교인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옛날처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치유가 병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30년 전만 해도 제 기억에 병원에 입원해도 치유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당시 3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아주 컸죠. 그래서 환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병원 가서 죽는다 이렇게 주변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암 환자들이 많이 온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암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점령이 되고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도 감사해야 되고 의사들에게도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병을 정복을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병원에 가더라도 하나님께 나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병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주사 맞는 것도 여러분 좋은 일 아니잖아요. 피를 뽑는 것도 이거 짜증나는 일이고 아주 불쾌한 일입니다. 그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먹으라는 약 다 먹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뭐 부작용이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로 또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면 그것만큼도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병이 안 걸린 것이 낫고 걸렸더라도 빨리 나아야 낫고 뭐 1년, 2년 이렇게 병 앓는다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나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뭐 괜찮아 나는 기도 안 해도 병원 가서 다 나서 그건 좀 내가 볼 때 미련한 생각이고 미련한 행동이에요. 지혜롭지 못합니다. 예. 병에 걸렸으면은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해서 내 병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닫고 이미 그게 체계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속히 낫도록 병원에만 의지해서는 1년 걸릴 걸 속히 기도하면은 한 달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암치료 전문 기도원도 많았어요. 기도원 가도 역시 죽을 사람은 죽고 그러잖아요. 물론 기도원 가서 낫는 사람도 많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병원이 모든 병의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왜냐하면 속속들이 새로운 병이 또 발견이 돼요. 요즘에 유명한 새로 나온 병은 코로나 아닙니까? 옛날 전염병은 다 정복을 했는데 이 코로나는 정복한 것도 아니고 정복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그래요. 한 번 걸렸다 하면 죽는 사람도 여전히 있고 걸려가지고 빨리 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한 번 걸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 답입니다. 경건이 최고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양파 껍질처럼 한 겹을 벗기면 또 다른 겹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걸 또 벗기면은 그 다음 또 나오고 그러는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어렵사리 어떤 병을 정복을 했어요. 의학이 정복을 했으면은 그 다음 불치병이 또 나와요. 그것도 여러 가지 또 연구하면서 약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치료법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왜 그러느냐. 원래 이제 병들이 다 잠재되어 있고 발병의 가능성들이 다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병을 먼저 정복을 한다고 해서 그 다음 병도 다 죽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맨 처음에 발병한 병을 고쳤어도 이 병 때문에 죽었으면은 이 병도 발병을 안 하죠. 그런데 이 병을 잘 정복을 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병이 이제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는데 하고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만약에 정복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병이 안 죽었으니까 나도 나와야지 하고 나오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이 성격이 고약하셔가지고 그래 이거 보내겠다 저거 보내겠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 몸은 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대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생로병사는 그냥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냥.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한 생활보다 더 좋은 예방책은 없다.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성직자나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죠. 사례를 통해서 볼 때에
치유 기도가 분명한 효과가 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병에서 나음을 받습니다. 또 병에서 나음을 받은 성도는 분명하게 투병 이전의 삶과 투병 이후의 삶이 확실하게 바뀌기도 해요. 그만큼 자신도 이제 크게 깨달은 바가 있고 생활 습관까지 이렇게 바꾸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들은 경건과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습니다. 근데 혹시 나았다 싶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옛날 그대로 살면은 재발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치유 기도의 방법에 관해서는 과거에는 심방 예배가 잦았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각 가정으로 치유를 위해서 심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뜸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집에서 보통 치료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아프면 다 병원 가서 입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심방을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 가서 침상에서 기도를 하면은 훨씬 편리해, 뭐 성직자도 편리하고 환자도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자가 직접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기도받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전체 교인들이 함께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교회 장로들과 함께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이죠. 몇 주 전에 우리 이항목 청년 뒤쪽 목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오래전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병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약간 생활 습관 그래서 개인하지 않았냐 하니까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목을 이렇게 너무 깊이 목을 숙이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가고 그래서 공부하는 자세가 잘못돼서 좀 그러지 않나 싶은 느낌이 들어서 생활 습관을 먼저 고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병원 가서 한번 잘 상담을 해보면 어떤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보겠다. 그렇게 하라고. 몇 주 지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건 좀 나서냐 그랬더니 안 나섰대. 병원에서 그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런 경우가 요즘에 많아졌는데 답이 없대요. 병원에서 답이 없대요.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예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래? 이 정도예요. 너도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좋아졌다더라.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건 기도할 제목인데 너 기도를 해줄 테니까 기도 받으려고 했더니 좋다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우리 그때 같이 기도했던 겁니다. 이 양목 청년을 위해서 증상이 뭐냐면은 평상시에 이 답답하되 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조금밖에 뇌로 안 가니까 이게 항상 정신이 조금 기분이 안 좋고 좀 몽롱하고 근데 어떠다 한 번씩 이렇게 팡 하고 피가 통할 때가 있대요. 그때는 정신이 맑아지면서 말짱말짱 정신이 바닥바닥 하고 기분이 좋대요. 그런데 또 막히는 증상이 오면 답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근데 하여튼 뇌로 피가 정상적으로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어떤 신경인가 이런 것이 막혀가지고 혈류가 잘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래요. 아이 참 골치 아프잖아요. 이거 젊은 사람이. 항상 피곤하고 그래서 호주 가기 전에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고 그날 오후에 늦게 사모님하고 한 시간 넘게 또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고 큰 힘을 받아가지고 갔으니까 이제 나중에 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몇 년 전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년 더 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50대 여성이 직장암이 발병을 해서 치유 기도를 부탁을 받고 이제 심방을 가게 됐어요. 집으로 심방을 가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직장을 아무래도 드러내야 되겠다. 더 심해지기 전에 드러내는 수밖에 없다. 이게 이 병은 참 희귀한 병이고 암이 계속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이건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직장 초기에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건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의학 보고에 의하면은 초기에 드러내는 길이 가장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커지는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힘듭니다. 그러면 그걸 도려내고 장로 주머니를 달든지 아니면은 하루에 수십 번씩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수밖에 없대요. 야, 이건 뭐 젊은 사람이 50대면 젊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심에 쌓여 있길래 우리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상담을 하는데 사모님이 메밀을 복용을 하면서 치료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가서 갖다 주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메밀을 먹고 먹기만 했었나요? 네. 그러기만 했는데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암이 줄어들었네요. 그렇게 됐어요. 이제 여전히 암은 있는데 줄어들었대요. 몇 미리로? 막 1mm인가 2mm인가 그렇게 줄어들었대요. 이렇게 커져야 하는데 줄어드니까 좀 이상하다고 두고 보자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근데 그분의 이제 성격이 너무 이제 좀 불같은 성격이어서 화를 잘 내고 이제 그런 성격인데 이 성격을 줄이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힘들겠다. 그래서 성격을 죽이기로, 암을 죽이기보다는 성격을 죽이기로 단단히 결심을 하고 생활 습관을 바꿨어요. 예.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화가 나면은 어디서 암이 발병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화내는 것을 그러신 분이 있다면, 뭐 한두 번 화내는 게 괜찮지. 1년에 한두 번, 서너 번 이렇게 화내는 게 괜찮지만은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서 암이 클지 모른다. 여러분 조심하시면서 경건생활을 잘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봤는데 쾌활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항상 이제 그 생각하겠죠. 아, 나는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얘가 또 클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되니까 예, 완전히 없어지면은 아이 뭐 괜찮았어? 괜찮은가 보다 하고 다시 또 화를 내기 시작하면 또 어디가 또 암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한 1mm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 아, 이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것이 이제 조심이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그런 효과가 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구절은 병의 원인이 죄였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모든 병이 다 죄가 원인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것도 병이다. 아니, 그것도 죄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 보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분명하게 어떤 병은 죄가 원인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제 잠깐 경건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을 경우 순간 감기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수면 패턴을 놓칠 경우 그래서 잠을 깊이 자지 못할 경우 훨씬 더 몸은 병에 노출이 되죠. 옷을 충분히 껴입지 않았다거나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수분 보충을 잊어버렸거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열심히 놀다가 그만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그 12시를 넘기고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대부분 토요일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에 놀고 토요일 날 늦게까지 자고 토요일은 주일을 위해서 경건하게 지내야 됩니다. 토요일은 또 유대인들의 볼 때는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주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오후부터는 조심스럽게 토요일 점심시간 이후로는 조심스럽게 사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토요일 저녁에는 일찍 주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큰 병일 경우에는 어떤 죄가 원인일 수 있고 죄책감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통전적 존재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따로따로 놀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씀이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16절 말씀의 경우 그 가정 신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가정으로
그 장로들을 초청을 해라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여기 회개도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로 고백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환자만 죄를 고백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가서 나도 잘못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하든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그동안 소홀히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니 서로 잘못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한 사람만 죄의 누방 몰아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신방대원이 은근히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환자 스스로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면 치유에 도움이 되긴 해요. 확실하게.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이제 치유 받지 못해.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또 몰고 가도 안 됩니다. 다만 서로 고백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창피하면 고백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고백하지 않았을지라도 홀로 자기 스스로 있을 때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근데 또 상황은 너무나 다양할 수 있으니까 신방대원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네가 좀 권면을 해라 하는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회개에 대해 잘 모를 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또한 그런다 치더라도 본인의 어떤 의사가 중요해요.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할 때는 자기 혼자 회개할 때는 정말 속속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감동이 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는 어떤 죄목만 고백을 해야지 리얼하게 상세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이런 것을 좋아하는 교회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도 제가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의 그런 행태는 제가 볼 때 별로 성서적이지 않다. 그것을 좋아할 필요까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그런 것이 좋으신 분은 그런 교회를 찾아가셔야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근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그걸 즐기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전혀 회개같이 보이지 않고 나는 이런 죄를 범했는데 너도 했지? 뭐 이런 어떤 이상한 분위기? 그래서 좀 굉장히 저는 그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나빴어요, 아주. 네. 하여튼 세상에는 그런 교회도 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너무 나는 사모해서 그리 가야 돼. 단다면 혹시 모를까? 그러면 교회 공중예배 시간에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중 가운데는 악의적인 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평양대부흥때는 정말 공개적인 죄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경찰관들이 몰래 성도인 척하고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누가 죄 고백하는가를 봐서 옳지 저놈이 그런 죄를 졌구나 하고 나중에 가서 체포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혹시라도 자기와 좀 관계 좋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 저놈이 그런 죄를 고백했어 하면서 그걸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좋지 않다. 공개적인 죄의 고백은 악의적인 사람 때문에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치유를 위해서 죄의 고백을 해야 될 경우가 만약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교회 전체에 유익이 돼야 될 것이고 자신의 치유에도 유익이 돼야 될 것입니다. 단지 어떤 죄를 이렇게 고백한다는 데 의미만 두지 말고 정말 그것이 교회 전체에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대부분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함께 회개합시다 라는 분위기가 된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다면은 또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치유를 위한 신방일 경우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통할지 모르나 전체 교회 앞에서는 죄목도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나는 그냥 회개합니다.
저는 저의 죄를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도자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까?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 우리 스스로 함께 회개를 하는데 자신의 죄를 함께 회개합시다. 이런 상황이 돼야지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이런 죄목을 얘기하는 것도 많은 청중들 앞에서는 그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는 전체 교회가 그 같은 동일한 어떤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우리 이러이러한 것은 회개합시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하여튼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인도자가 그런 흐름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을 위한 것임을 그 목적이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그 구원은 뭐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병에서 낫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 가난한 자가 그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자가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구원받고 경건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돼야지 그 사회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복된 사회가 된다. 그리고 인류는 더 나은 미래로 전진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사회에 건강한 기독교인들,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회가 결국은 좋은 나라, 좋은 사회가 된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경건한 성도,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경건하고 평안하여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밤마다 깊은 잠을 주시고 영혼을 어지럽히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생활 습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쁜 습관이 다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근심을 한다든지 시기를 한다든지 열등감에 쌓인다든지 의심한다든지 질투를 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다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고 만족히 여기고 열심을 품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너그러움으로 화평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어 이런 경건으로 건강도 잃지 않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경건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